안녕하세요, 연선입니다.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탕골 콜라보 루즈건 제로 에어를 발색해보고 입술 발색도 해보고 꿀조합도 찾아볼게요. 색상은 총 5가지, 디어브릭, 패션에이트, 선셋 브레이크, 코랄 스위치, 메디 앰버 컬러가 있어요. 일단 먼저 패키지를 살펴보면 9월 한 달간만 진행하는 탕골과 콜라보 패키지로 나와 있어서 한쪽 면에는 탕골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. 뚜껑 상단에도 탕골 로고가 있어요. 고급 립스틱에서만 볼 수 있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닫을 때마다 탁 하고 붙어요. 안쪽에도 뭔가 메탈 글리터 레드 컬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네요. 다음은 발림을 살펴볼게요. 제가 이렇게 발라보니까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발리고요. 매끈하고 균일하게 발색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발라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파우더리한 텍스처인데요. 입술이 이렇게 마르거나 당기는 조임 현상이 없어서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. 볼 때는 매트 파우더리, 입술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관리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색상 하나하나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. 첫 번째 디어브릭 컬러는 도회적인 느낌을 완성시켜주는 톤다운된 브릭 레드 컬러예요. 두 번째 패션에이트 컬러는 엣지있게 스타일을 완성하는 모던 레드 컬러예요. 세 번째 선셋 브레이크 컬러는 생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는 퓨어 코랄 컬러예요. 네 번째 코랄 스위치 컬러는 호묘하게 끌리는 코랄톤의 브라이트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. 다섯 번째 메리 앰버 컬러는 차분하게 분위기를 더해주는 톤다운 베이지빛 핑크 컬러예요. 개인적으로 저는 다섯 번째 컬러가 가장 최애 컬러였어요. 제 최애 MLMIDI 컬러 목록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정한 꿀조합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두 가지. 4번 코랄 스위치 컬러를 바탕으로 1번 디어브릭 컬러로 포인트를 더해주는 옴브레립입니다. 5번 메리 앰버 컬러를 바탕으로 3번 선셋 브레이크 컬러를 포인트로 준 옴브레 립도 있어요. 저는 두 번째 꿀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잠깐!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